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7월 23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과반 승리 자신감, 나원윤 한청탁 발언 때리며 연대. 뭐 연대를 하고 있네요. 자기들끼리. 국민의힘 23일 당대표 선거. 오늘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는 거죠. 나 패트 재판 전현 의원 만찬. 원유 합류 반환 결집으로 마무리. 우리 동지들 전통적 당심 구해. 원한 겨냥 팬덤 당내 뿌리 약해. 나 환상 깨져 어디한 말고 그대의 나. 이런 짓을 해도 이재명이하고 민주당하고 붙으면은 여기 승산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밖에 없어요. 가서 여기서 이겨가서 가서 떨어지면 뭐해. 될 사람을 갖다 해줘야지. 윤한 과반 못하면 후보 간 연대. 요 국내에서 여기 자기 당내에서 연대하면 뭐해요. 밖에 나가서 떨어지는데. 당원 투표율 48.55일 최종 집계. 한 헌심 결심 주저 말고 선택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이 가장 많은 수도권과 영남을 누비며 지지층 표심을 다졌다. 당원 37.0%를 차지하는 수도권과 40.3%가 분포한 영남은 이번 전대의 핵심 승부처로 꽂힌다. 승부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면 어디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전대 막판 변수로 돌출한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한 건 공소취소 청탁 발언을 고리로 한동훈 후보와 전통적 당 지지층 간 틈새를 벌리기에 집중했다. 나 후보는 이날 부산 자갈치 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상경해 패스트트랙 재판에 연루된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을 했다. 나 후보는 다들 마음도 그래서 밥 한 끼 나눠 먹기로 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원윤 후보가 만찬 장소에 합류하면서 전대 선거운동을 반 한동훈 모임 결집으로 마무리한 셈이다. 전부 한동훈 주기에 아주 세 사람이 후보가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윤대를 모색하기 위해서 자리에 했다는 해석이 나오네요. 자기들 대도 안 돼. 참 답답한 사람인데. 이날 그 한보 국민의힘에 따르면 19, 20일 모바일 투표와 21일 22 자동응답 시스템 투표 합산한 7월 23일 전대 당원 투표율이 48.51%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해 3.8 전대 당시 3월 8일 55.10%보다는 6.59포인트 낮고 이준석 대표를 선출했던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 때 45.36%보다도 높은 투표율이다. 한 후보 측은 1차 과반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 한동훈, 저 장동혁, 저 박정훈, 저 진종호 용기내고 헌신하기로 결심했다며 주저 없이 선택해달라고 했다. 전날에 이어 러닝메이트로 나서 최고 의원 후보들 열감에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날 경기 포천 가평 이천 일정에도 4명이 동행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최고위원회는 당대표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정책위원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선출직 최고위원 최소 두 자리를 확보해야 대표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민주당의 이재명 독재당으로 국민의힘당의 지지도가 올라갔겠지만 이 민주당이 이재명의 독재 막 이게 협박해서 후보 사퇴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호남 지지층들한테 민주당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의 지지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저 국민의힘당에서는 한동훈 죽이고 세 명이 연대해도 이재명에게 패배하고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국민의힘당은 꼴이 좋겠습니다. 지금 세 명이 합쳐서 해도 이 국민의힘당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저기 이재명이하고 붙으면 세 명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될 사람을 뽑아야지 자꾸 한동훈이 갔다가 흠집내고 자꾸 이래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한동훈이 많이 이재명을 한
10%대 이상 이깁니다. 나머지는 전부 떨어져요. 이재명하고 붙으면은. 뭐 그들이 인격이라든지 저 학력이라든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선거판이 그렇다는 거죠. 국민의힘당에서 나오는 모든 요 후보들은 민주당 이재명하고는 될 바 아니에요. 거물이에요, 거물. 뭐 실력도 그렇고 뭐 정치적 경력도 그렇고 가치관도 나쁜 사람이 없어요. 다 건강한 다 버릴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제 이재명이를 이겨먹고 이 당권을 정권을 가져오려면 한동훈이를 내놔야 되는데 한동훈을 이렇게 셋이서 단합해서 찍으면 자기네들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인데요. 지금 저의 유튜브 선가크루스 지금 글을 올리 정치도 물론이고 이 나의 숏을 지금 12시간 막고 있어요.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의 카디움을 갖다가 내리 흘려서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Y기업이 우리 집 주변에다가 그 하수인들 진쳐놓고 파이프로 독가스를 보내고 대문과 내 자동차 선접에 독을 묻히고 첨단 기계를 갖다 놓고 내 자동차에 급반지를 시키고 그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으로 이나 이렇게 유튜브 지금 정치라든지 글을 올리지 못하게 저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12시간 동안을 숏을 못 올리게 방해를 쳤어요. 그리고 이 업로드도 방해치고 지금 또 이 롱도 2분짜리 올리는데 15분이 걸린대요. 나는 이제 글을 이렇게 올리면 우리 딸 전도사님이 이제 글을 올리고 나는 이렇게 방송하고 어떤 간증 쓰면은 이것들을 며칠씩을 갖다가 장난을 치고 이런 이래서 만약에 오늘이라도 이 글이 뭐 장난쳐서 오래 시간을 끌고 이런다면은 생방송으로 정치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정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생방송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Y 기업이 지금 내 유튜브 방송을 지금 소시라든지 롱을 방해치를 치고 있고 이미 오래 전에 올려 업로드 시켜놓은 것들을 지금 우리 딸이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이렇게 정치권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생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생방송으로 갈지 어쩔지는 만약에 일반 방송이 안 나오면 생방송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7월 23일자 기사 한동훈 과반 승리 자신감 나원윤 청탁 발언 때리며 연대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